임미정 씨의 사연입니다. 늦은 저녁 집에 가려고 버스에 탔어요. 그렇죠, 집에 가야죠. 피곤해서 앉자마자 자려고 했는데 제 바로 뒤에 아주머니 두 분이 어찌나 크게 떠드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 오랜만이다. 참참 그거 알아? 과일 가게 노총각 김씨 알지? 그 김씨랑 반찬 가게 옆에 내랑 바람난 거 알아? 뭐? 진짜 그 아줌마가 어머머머머 그렇게 안 봤는데 어머머머 웬일이야 어머머머머 웬일이야 어머머. 처음엔 시끄러워서 짜증이 났는데 듣고 보니 흥미진진한 거예요. 아니 반찬 가게 아가씨가 아저씨 깐깐한 거 재수 없는 거 알지? 글쎄 그 아저씨가 옆에 내한테 돈을 벌으라고 그렇게 눈치를 줬나 봐. 그러다가 과일 가게에서 사람 구한다고 얼씨구나고 만화를 밀어넣어 준 거지. 세상에 남편이 돗자리를 깔아줬네 깔아줬어. 그렇지 뭐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알고 보니까 그 연애패랑 과일 가게 김씨랑 원래부터 알고 고향 사람이었다는 거야. 어머나 그럼 뭐야 둘이 과거가 있었는데 그걸 남편이 몰랐던 거야? 그렇지 감쪽같침으로 거기서 일어나려고 지 만화를 밀어넣은 거지. 아유 어떡하면 좋니? 아침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어느새 잠이 싹 달아나서 아줌마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난리가 났었잖아. 뭐가? 글쎄 알고 보니까 그 과일 가게 노총각 김씨가 사실 노총각이 아니었던 거야. 어머머 그게 무슨 얘기야? 알고 보니 기러기 아빠였던 거야. 외국에 마루라랑 애들 보내놓고 여태 총각 행세했던 거였어. 어머머머 반찬 가게 옆에 내도 그걸 몰랐대? 몰랐어. 근데 바로 그 어제 그 김씨 마누라가 들어온 거야. 완전 어제 개판된 거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흠뻑 빠져들는데 갑자기 뒤에서 모르는 아줌마가 다짜고짜 다가왔어요. 저기 아줌마 제가 이번에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결말만 결말을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내 다음 주 내려야 되는데 아, 결말을 못 들고 내릴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내리기엔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때 또 다른 아줌마가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자세히 들어야 재밌지. 그러면 안 돼요. 아줌마 먼저 가요. 사실 저도 이쪽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말이 궁금한 아줌마는 때를 썼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좀 말해줘요. 빨리요. 나 내려야 된다고. 그 이야기꾼 아주머니는 망설이는가 싶더니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바로 결말을 말해주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건너편의 할아버지가 시끄러! 시끄러! 버스 안이 얼마나 시끄러워서 할아버지가 소리치나 모두 움찔했죠. 할아버지는 짜증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빨리는 뭔 빨려? 난 내릴 곳이 세종대왕 지났어. 내 세종대왕 지났는데 듣고 있단 말이야. 어? 세종대왕이 지났는데 내가 듣고 있어요. 그냥 말해주는 대로 쳐들어. 할아버지의 버럭에 재촉하던 아주머니는 작게 궁시렁대며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내리지 않고요. 안 내리고 들어간 거야. 안 내리고. 할아버지는 이야기꾼 아주머니께 완전 상냥한 말투로 계속 켜. 그래 외국 갔던 김씨 마누라가 돌아온 데까지 했었어. 그 이야기꾼 아주머니 한 분으로 인해 순식간에 버스 안이 드라마 극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 옆에 내와 과일 가게 김씨 아저씨 사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뽑아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야, 이거 아주 식스센스인데 극적 반전도 있어요. 야, 이분 봐라. 임미정 씨. 임미정 씨. 한번 해보자는 얘긴데. 아니 근데 뽑은 거잖아요 지금.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보내겠죠. 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아, 재밌네요. 아니, 이거 뽑아주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허무하게. 아니 근데 행복하게 산 것도 누구랑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걸 알아야지. 할아버지가 세정거장을 지나갔다잖아. 예. 무작정 행복하게. 아,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 그 버스 안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다들 딴짓하면서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시끄러워. 내가 세정거장 지났어. 세정거장 얘기하는 대로 쳐들어. 아, 이 결말 듣고 싶다. 아, 저도 10만 원이요. 저도 10만 원이요. 네, 10만 원입니다. 임미정 씨입니다. 버스 안 드라마 극장 2탄. 아, 지금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서영원 씨 한다. 김민희 씨 우와 드디어 듣는다. 우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빨리 읽어달라고 난리가 아우성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묵히니까 굉장히들 좋아하시네요. 아, 2탄은 기대하면 안 좋은데라고 써주십니다. 원래 2탄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원래 뭐든 영화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임미정 씨 지금 손이 떨려요. 어떻게 그따위로 쓴 사연을 그렇게 대박으로 읽어주실 수 있죠?
와 정말 심장 떨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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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결말이 별 볼 일이 없는데 낚시를 한 것 같아서 어쩌죠? 어떡하죠? 어떡하지? 그냥 제가 들은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꾼 아주머니께 완전 상냥한 말투로 계속해요. 외국 갔던 김씨마루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이야기꾼 아주머니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반찬 가게에 김씨 마누라가 쳐들어와서는 니년이 외로운 내 서방을 꼬드겼냐? 이러면서 반찬 가게 옆에 내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 끌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 지 서방 김씨한테도 욕을 욕을 처해다가면서 그냥 난동을 부렸지.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다시 반전으로 흐를 때쯤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했고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미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어 있던 기사 아저씨가 떠들며 승차하는 승객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거 좀 조용히 좀 타요. 떠들지 좀 마요 좀. 아 이렇게 떠들고 타 이제.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지금. 아 나 짜증나게 진짜. 사실 막상 얘기는 별로예요. 네? 탈 때 조용히 좀 타야지 이게 왜 그래. 때 아닌 날벼락에 새로 탄 승객들이 욕먹은 거 아니야. 깜짝 놀라면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고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김씨란 놈이 딱 발뺌을 한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 반찬 가게 옆에다가 혼자 좋아한 거다. 지 혼자 다 좋아한 거다. 와.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다. 나 저 여자 모른다. 어느덧 버스 안은 하나가 되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런 처죽일 놈이 있나. 그러게 사내놈들은 절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어째야스까 정주고 맘주고 몸주고 완전 뒤통수 맞아버렸네. 어째까 저것은 어쩐단 말이야. 썩을 놈이 있나. 아직 어떻게 하면 좋냐. 이윽고 조용히 좀 해요. 이윽고 버스 안은 일심동체 찜질방 막장 드라마 시청 모드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입을 모아 욕을 하며 이야기를 경청했죠. 얘기는 막바지로 치달았어요. 김씨가 얼굴 싹 바꾸고 본초한테 변명을 하니까 당연히 반찬 가게 옆에 내는 깜짝 놀라갖고 난리 발광을 한 거지. 생각해봐 완전 낙동강 오리알 미친 여자 된 거 아니야. 그게 시장바닥에 소문이 싹 나가지고 다음날 반찬 가게 아저씨가 소문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상황을 쪽낸 거야. 아니 어떻게 쫑냈어. 어떻게 쫑을 냈대. 이 년놈들 꼴렸다. 둘 다 똑같은 년놈들 둘 다 죽어. 이러면서 가게를 뒤엎고 멱살 잡고 흔들고 김씨 본초한테 싹 다 일러바치고 지금 부부가 완전 전부 이혼한다고 난리치는 상황이잖아. 다음날 아침에 궁금해서 가보니까 두 가게가 다 문을 닫았더라고. 둘 다 쪽난 거지 뭐. 아이고 둘 다 똑같은 옆에 넌놈들 맞네. 맞아 그 집 애들은 그 부모가 잘못 만나 어쩔 수 없네. 그래 가야 그래. 그 뭐 그딴 집안이 다 있어. 조용히 좀 해봐요. 이리하여 버스 안 드라마는 극장은 막을 내렸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아주머니들은 어머 저런 세상에 아주 어쩔 수 없어. 그때 그런 일이 있어. 호응을 해주셨고 할아버지는 저런 죽일년 저런 처죽일놈 하면서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중간부터 듣기 시작한 새로운 승객들의 추가 질문도 간간히 이어졌어요. 아,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 처음부터 좀 해줘봐요. 처음부터요.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 왔을 때 우르르 여섯 일곱 명이 동시에 내렸어요. 드라마가 끝났으니까요. 할아버지도 내리고 그 아줌마도 내렸겠네. 처음에 있던 분은 다 내린 거죠. 내린 다 들었으니까. 할아버지 많이 지나쳤는데. 그렇죠. 네. 한 뭐 너다섯 정도면 지나친 거죠. 자, 이혜진 씨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씨가 많이 보내네. 나도 네. 이재현인데. 저는 27 앞길이 창창한 가녀린 여성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0년 봄. 모처럼 이른 퇴근길. MP3를 들으며 5번 버스에 올랐어요. 기분 좋게 카드를 찍고 뒤쪽으로 걸어가는데 버스가 급 출발했어요. 전 균형을 잃고 비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스 봉을 잡았죠. 맹세코 힘을 주지도 과하게 체중은 실지도 않았는데 제 손에 그 긴 봉이 들렸어요. 봉. 장미란 씨예요? 야 헐크인가? 이혜진 씨입니다. 이혜진 씨. 아 이혜진 씨 변신하셨나 봐요. 그 짧은 순간에 변신하셨나 봐요. 손오공처럼 그 긴 봉이 들렸어요.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고 우선 내려놔야겠다 싶어. 내려놓는 것도 웃긴다. 내려놔야지. 조용히 내려놓는 것도 웃긴다. 그걸 어떻게 그걸 들고 있을 순 없지. 아니 원래는 아 원래대로면 껴놔야죠. 네. 원래대로 껴놔야 되는데. 그걸 낄 수가 있나. 아니, 남자분한테 아 이거 좀 껴주세요. 우선 내려놔야겠다 싶어 봉을 손에 든 채 균형을 잡는데
제 뒤에 앉아있던 남자분의 뒤통수를 내리 찍었어요. 빡 찍어줘. 일이 점점 커지네. 오늘 버스 안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100번 외치며 얼른 치우려는데 본의 아니게 봉을 휘젓게 됐죠. 다들 오! 봉이 움직일 때마다 오! 움찔 피하면서 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멘붕 상태로 슬그머니 봉을 내려놓고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자는 척을 했습니다. 이상한 여자다 진짜. 나 같으면 내렸다. 나 같으면 내렸어. 목적의식이 강하네요. 그렇게 지옥에 20분을 보낸 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뛰어갔어요. 봉봉은 거는 또 처음 들어보는. 저는 그런 적은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네.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가 떨어지는. 저도 그런 경우. 그 떨어져도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네. 뚝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이거 손잡이 손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걸 끼게 돼요. 네. 끼고 이렇게 조용히 내리게 되죠. 네. 숨기게 돼요. 뚝 떨어지는데 이거 저 뒤에 있다가 기사님한테 이거 떨어졌어 이럴 수도 없고. 김혜랑 씨의 사연이에요. 초보 해외 여행자의 몽골 화장실. 왠지 모르게 재밌을 것 같은데. 35살 모태솔로 노처녀 목소리를 읽어주. 꽃 같던 나이. 22살 때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 오빠들과 몽골로 봉사 여행을 가게 됐어요. 아우 짜증나. 아직도 못해요 나는. 첫 해외여행이라 무척 설레고 기뻤지만 얼마 안 가 설사병이 터져버렸어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게 한꺼번에 같이 막 이렇게. 갑자기 강렬한 똥신호가 와서 친구에게 화장실이 어딨냐 물으니까 휴지 들고 따라오라더군요. 친구는 텐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멈추더니 손가락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너의 화장실이라. 여기가 다 네 화장실이야 라고 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초원과 수많은 밤하늘의 별은 너무도 아름다웠지만 몸을 가려줄 바위조차 없이 그야말로 광활하고 평평한 초원이었어요. 아무데나 싸고 그냥 흙으로 잘 덮으면 돼. 흙으로 뭘 덮어 그냥 오면 되지. 친구는 제 어깨를 툭툭 쳐주고 먼저 텐트 쪽으로 가버렸죠. 전 부끄러워하며 일단 쪼그리고 앉아봤는데 걱정과는 달리 통넓은 치마가 가림막이 되어줬어요. 본격적인 생산작업이 시작되자 뱃속은 편안해지고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몽골의 깨끗한 공기와 수많은 별들은 저를 더욱 낭만적인 기분에 빠지게 뭘 똥싸면서 낭만적인 기분이 됐어. 나 참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연이 그 몽골의 그 들판과 별들과 카타르시스를 같이 느끼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행복감에 빠져있는데 함께 여행 온 교회 오빠가 갑자기 기타를 들고 제 옆에 기타를 들고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치마로 덮고 있으니까. 저 아까부터 뒤에서 널 지켜보고 있었어. 그래 여기 별 많지. 똥도 많은데. 냄새가 안 나는 모양이네. 냄새가 날 텐데. 치마를 덮었으니까. 네, 확 거두고 확 나겠죠. 여기 별 진짜 많지. 아까부터 널 뒤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어. 그래 혼자 밤 산책 나왔나 봐. 밤똥 나왔는데. 전 생각지도 못한 오빠의 등장 정말 당황했어. 오빠! 하고 냅다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왜? 오빠는 제가 반가워한다고 생각했는지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타로 감미로운 연주를 해주세요. 띵띵띵띵띵띵띵
이따가 캠프파이어 할 때 노래하려고 빌려온 기타야. 밤하늘의 별을 보며 너와 단둘이 있으니까 더 기타 소리가 낭만적인 것 같은데. 띵띵띵띵띵. 이 젠장. 하필 이럴 때 옆에 와서 아 미쳐버리겠네. 저는 속으로 안절부절하며 어떻게 오빠를 가게 할까 고민했죠. 하지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말했어요. 오빠는요, 오빠는 기타를 베고 풀밭에 누워서 눈을 감더니 누웠어도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제가 말했어. 와, 야 이거 공기 정말 좋지? 와, 뭐랄까 깨끗한 시골 향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뭔가 약간 소똥 냄새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도 같고. 근데 난 말이야 이런 향이 구수하고 너무 좋더라고. 졸지에 소댔네. 여긴 텐트 쪽에 있을 때보다 향이 좀 더 진한 것 같다. 아줌마들 천천히 웃어요. 향이 좀 더 진한 것 같지? 넌 어떠니? 네? 저도 좋아요. 저 근데 오빠 저 미안한데 잠시만. 어? 뭐라고? 저 잠시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사실 좀 요즘 고민도 있고 생각할 것도 있고 해서. 그래? 너 무슨 고민이 있구나? 오빠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앉더니 내가 다 들어줄게. 혼자 끙끙 앓지만 말고 이 오빠에게 다 말해봐. 지금 끙끙하고 있는데. 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까부터 어쩐지 한숨이 잦더라니. 하면서 저한테 가까이 바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오빠의 동공이 커졌어요. 동시에 코가 벌름벌름하는가 싶더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 오빠는 제 눈을 피하며 그래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그래 때로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가게. 이건 도망치듯 텐트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전 정말 그대로 땅속으로 똥과 함께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연극 같은 그 시간이 흐르고 주저주저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오빠가 제 손에 뭔가를 꼭 쥐어줬어요. 그건 작은 5단 우산이었죠. 앞으로는 이 우산과 함께 앉아있으면 말 걸지 않을게. 배려가 너무 깊다. 배려가 너무 깊어. 무지개 우산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오빠는 일볼 때 보호막이 되어줄 간이 화장실을 선물하고 제게서 멀어져 갔죠. 그 교회 오빠 참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만약 제가 진짜 밤산책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 오빠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오빠 이후 35살 모태솔로 노처녀가 되고 보니 그때 일이 왜 그리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1주년을 맞아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서해안 펜션을 인터넷 검색 후 전화를 했죠. 이번 주 토요일 2명 예약되나요? 되죠. 왜 예약 잡아드려요? 예, 혹시 이벤트도 가능한가요? 홈페이지 보니까 이벤트가 된다고 나와있던데요. 되죠. 뭐요? 뭐 어떤 이벤트요? 어떤 이벤트요? 어떤 이벤트가 가능한가요? 뭐 그 풍선 이벤트도 되고요. 촛불도 되죠. 왜요? 어떤 거요? 그래서 2만 원 추가로 입금하고 풍선 이벤트를 예약했어요. 방안 가득 예쁜 풍선으로 채워진 로맨틱한 방을 보면 여친이 감동할 거란 기대 속에 펜션에 도착했죠. 그런데 아줌마의 안내를 받아 방에 들어가 보니 풍선 이벤트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관리실에 찾아갔죠. 쪽방에 아저씨가 계셨어요. 아저씨, 오늘 풍선 이벤트 신청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뭐요? 벌써 옮겨? 와! 벌써라뇨. 6시 예약했는데 지금 6시 반이잖아요. 뭐요? 벌써 그렇게 된겨?
아, 형이 짱 나가고 잠깐 눈부셨는데 벌써 그렇게 됐구먼.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와. 아저씨가 자꾸 왜 헛구역질을 하나 봤더니 글쎄 아저씨가 혼자서 입으로 풍선을 불고 계셨던 거예요. 풍선을 계속 불었고 헛구역질 헛구역질. 우와. 아, 벌써 아시죠? 헛구역질 나 죽었네. 우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다른 분들 풍선까지 풍선만 300개를. 벌써 왔어. 뭐 벌써 왔대요. 아저씨 풍선에 바람 넣는 도구를 쓰셔야지 그걸 혼자 입으로 불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 미안해서 어쩐대요. 2만원은 내가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던 아저씨가 근데 총각 혹시 시간이 있죠? 시간 있으면 이 풍선 좀 물어봐요. 같이 불어주면 내가 바베큐 고기 서비스로 줄라니까. 아우 난 더 할 것 같아도 못 하겠네. 더 이상은 뭐 토가 나올 것 같아갖고 풍선을 더 이상 못 불고 오세요. 아우 고기에 환장하는 저는 아저씨의 게임에 넘어가 풍선을 불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까지 합세해서 각각 100개씩 불었어요. 결국 저와 여친은 어지러움 중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바베큐도 못 먹고 쓰러져 자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심한 말다툼을 한 후 여친과는 이별하게 되었어요. 신청곡은 변하진의 어지러워요. 제목 사전조사 잘못한 바바리맨. 글쓴이 김유미. 조회수 11건 추천수는 0. 집 근처에 남자 고등학교가 있어요.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학교 쪽에서 남학생들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야 잠어! 못 도망가게 잠어! 뭔 일인가 싶어서 내다보니 남학생들이 때로 몰려들어 한 남자의 뒤를 쫓고 있더라고요. 남과 앞에서 마벌리. 남자는 뭐지 여기까지 읽지 말까 이거 다 알겠는데 나도 알겠는데. 일단 그 상황이 재밌네. 네. 남자는 우왕좌왕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전교생이 뛰쳐나와 추격하는 바람에 잡히고 말았죠. 진짜 미친 사람이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바바리맨이었어요. 어떤 띨띨한 바바리맨이 남고를 여고로 착각하고 들어가 옷을 벗었다가 벌떼처럼 달려든 남학생들한테 둘러싸여 현장에서 잡힌 거였어요. 결국 학교 운동장에 경찰차가 출동해서 남자를 연행해 갔습니다. 뭐든지 일을 벌이기 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바바리맨의 일화였어요. 야. 오 사진 찍어. 현장 사진 있어. 지금 연행하는 거예요. 네 잡혀가는 경찰들한테 거죠. 가운데서 연행 당하고 있어요. 네. 어 바바리. 잡아 이러는 거야. 바바리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남학생이 한 100명이. 어우 여기 보이는 것만 100명이죠. 그러니까요. 네. 어, 바바리면의 최후였네요. 윤명화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죠. 조회수가 619건입니다. 와우 겁나했네요. 본인이. 그런데 추천수는 한 건이에요.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가스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윤명화 씨. 노산이라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어요. 침대에 누워 가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하면 이제 방귀를 껴요. 아, 그 가스. 가스가 탁 나와. 그래야 뭘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맹장 수술도 그렇고 네. 모든 수술이 좀 그렇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3일 동안 안 나온 거예요? 방구가 안 나오고. 오.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음식에 손을 대고 말았어. 그런데 회진 돌던 의사 선생님이 가스가 나오기 전엔 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고 의사쌤의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아 그렇게 누가 빵구 나오기 전에 처먹으래. 일단 먹은 거 어떻게 할껴? 기왕 먹은 거 많이 먹어야 나와도 멋이 나올 거 아니여. 우리 어머니들은 하여튼간 하면서 이것저것 음식을 오히려 권하셨고 자리를 잡지 않은 장으로 인해 엄청난 통증이 찾아왔어요. 엄마는 힘들어하는 저에게 미안하셨던지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고 나가셨죠. 1, 2분의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을 나와 교회 목사를 하고 계신 큰 이모가 엄마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시간 되시는 협회 목사님 다섯 분을 모시고 병원에 왔습니다. 목사님 여섯 분이죠, 총 그러니까 신임호까지. 기도하러 오시죠. 안수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왔어, 기도하러. 방구 나오라고 안수 기도하러. 처음 보는 남자들이 주르륵 병원으로 들어오셔서 급 당황했죠. 더 당황스러운 건 남자 목사님 한 분이 대표로 고통스러워하는 제 머리에 손을 얼리시더니. 주님, 우리 자매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귀한 가스를 내려주시오. 귀한 가스를 내려주시오. 가스를 내려주소서. 가스를. 오 인자하신 주님, 가스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가스를 내려주소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자매님, 하루 빨리 안식을 누리고 편안해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매님, 곧 가스가 시원하게 나올 겁니다. 처음 보는 남자 목사님 넷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지켜보는데 입구까지 나오던 가스가 장으로 자꾸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애타게 가스를 기다리며 저녁도 거른 채 제 곁을 지키던 목사님 덕이었을까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서던 순간 빡! 아니, 빡! 완전! 이거 완전 빡! 그 순간... 그 순간 지쳐 계시던 목사님 다섯 분이 일제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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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나왔네! 방구 나왔네! 깊은 건 둘째치고 제 심장 신앙의 힘은 엄청납니다. 부끄러움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다섯 분이 가셔서 그런지 안수 방구 기도였네요. 윤찬근 씨입니다. 공원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줄을 앉아 계셨죠. 점심을 먹은 게 좋지 않았는지 그만 방구를 끼고 말았어요. 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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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락 방구 있어요. 빠락 있어요. 빠락! 빠락! 습기가 가득한 젖은 방구였어요. 예, 예. 양은 많지 않으나 굉장한 압력으로 나온 거군요. 빠락이라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일명 덩방기죠, 덩방기.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제 옆으로 나란히 앉아 계신 할아버지 중 한 분이 조용히 읊조리셨어요. 쌌네. 여기서 터졌거든. 여기서 터졌는데 그 다음 할아버지가 더 웃겨요. 그러자 옆에 중절모를 쓰는 할아버지가 싼 건 아니야. 전문가들이야. 인생을 싼 건 아니야. 싼 건 아니야. 그 할아버지가 쌌어? 안 쌌어? 저 소리 나냐? 쌌다니까? 안 쌌다니까? 난 쌌다 2,000원. 두 분은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아, 어디도 나한테 2,000원 잃었잖아. 난 안 쌌다 2,000원. 매일 내기를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민망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걸어오다 살짝 뒤돌아보니 두 분이 고개를 빼고 제 엉덩이를 확인하고 계세요. 다시는 그 공원에 안 갑니다. 나 이런 게 너무 웃겨. 빠락 쌌네. 대단한 내기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요. 술 한두 잔 하다 보니 분위기가 여자 대 남자로 편이 갈린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별 추억 같지도 않은 추억을 다 끄집어내면서 은근히 남자들만의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야야 너네들 너 그거 기억나냐? 초등학교 때 화장실에서 남자들끼리 쭉 서갖고 누가 소변을 멀리 나갈나 내기하고 그랬잖아 그제 어? 별 웃기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네들끼리 웃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또 거들먹거리면서 야야야 너네 여자들은 그런 추억이 없어 참 아쉽겠다 야. 하며 안 됐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그때 우리 반 부반장이었던 여장부 친구 강숙이가 가소롭다는 듯 말했어요. 야! 그딴 게 뭐 대단하냐? 여자들은 더 재밌는 얘기도 했어. 다들 야 그게 뭔데? 야 뭔데? 야 뭐야 그게 뭐야? 하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윽고 부반장 강숙이의 자신감 넘치는 당찬 말. 누가 소변 멀리 나가는 내기하는 게 대수냐? 여자들은 말이지 어? 소변 봐도 누가 더 깊게 패이는지 내기했다. 야 이 대수라.
결국 우리 여자들이 이겼어요. 자, 야, 굉장히 센 사연이네요. 예전에 박대 삼촌의 중국집에서 용돈벌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앉아서 주문 전화만 받는 지루한 일이었죠. 그때 한 가지 좀 짜증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개그 콘서트 유행어 중에 짜로 짜로 진짜로 라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짜로 짜로 진짜로 이런 게 있었대요. 삼촌의 명령으로 저는 늘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짜로 짜로 진짜로 보송각입니다. 나 진짜 삼촌이 이걸 시킨 거야. 야 너 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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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렇게 보송각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 진짜 유행어 느낌으로 재밌게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하루에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는데 짜로 짜로 진짜로 짜로 짜로 진짜로 짜로 짜로 진짜로 짜로 짜로 진짜로 입에서 신물이 올라왔어요. 직업병이 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 멘트를 빼먹으면 삼촌은 엄청 혼을 내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기계처럼 그 멘트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점점 매너리즘에 빠졌고 저희 발음은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엔 포인트를 제대로 살려서 짜로 짜로 진짜로 보성각입니다. 조금 지나서는 그냥 빨리 했어요. 짜로 짜로 진짜로 보성각입니다. 조금 더 지나자 발음이 뭉개지기 시작했어요. 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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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보성각입니다. 점점 더 건성이 돼갖고 아 짜로 진짜로 보성각입니다. 나중에는 짜자 진짜 부수합니다. 짜자 진짜 부수합니다. 짜자 진짤. 그러던 어느 날 주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짜자 진짜 부수합니다. 뭐라고? 짜자 진짜 부수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주문 안 하시고 정확히 일곱 번을 써놨어요. 작가의 의도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게 DJ 임무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수학의 넘으로 할아버지가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할멈, 이거 중국인이 봤는데 어떡하지? 짜자자 보소합니다. 이렇게 중국말로 들렸나 봐요. 그때 할머니도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잘 됐네. 진짜 중국인이 하는 가게면 대단한 가게예요. 거기서 시켜요. 그래 알았어. 할아버지가 주문하시는데 정말 엄청 또박또박하게 짜장면 하나, 볶음밥 하나, 컬투빌라 201호. 할아버지 순수함에 웃음이 나왔어요. 기분 좋게 아 예 짜장 하나 볶음밥 하나 컬투빌라 201호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 한국말 잘하냐? 야 할머 한국말 잘해. 반복되는 지루한 근무에 즐거움을 주셨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중국집 배달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세요. 일명 20초맨. 제목이 20초 이벤트예요. 그분은 늘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킵니다. 처음에 배달 가서 그릇을 놓고 나오려는데 저기요. 저기 좀 잠깐 20초만 기다렸다 가세요. 하더니 자, 그릇까지 가세요. 20초 안에 먹는 거야. 우와, 형이 몇 초 안에 먹지? 30초인가? 몰라요. 30몇 초야 맞아요. 20초 안에 짜장면을 다 먹고 그릇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앞에서 내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20초 넘기면 여기 만 원 드릴게요. 진짜요? 그럼 제가 시간 잽니다.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시작. 자 그릇까지 가세요. 20초면은 정말 한 번도 20초를 넘기지 않았어요. 우와. 하루는 그 얘기를 했더니 주방장님께서 야 그럼 내가 곱빼기를 담아줄 테니까 20초를 무너뜨리고 와. 그러니까 일반을 곱빼기로. 내가 곱빼기로 담아줄 테니까 20초를 20초를 무너뜨리고 와라. 알았나? 하신 거예요. 전 곱빼기를 바닥에 놓고 이것도 20초 안에 되나요? 자 가져가세요. 정말 허리였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곱빼기도 안 돼? 그럼 새 곱빼기로 담아봐. 와 이건 진짜 웅뽕했다. 못 먹겠어. 이걸 20초 안에 먹으면 사람도 아니지. 하지만 자 그릇까지 가세요. 우와. 중국집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다시 20초면에 주문이 들어온 날 온 직원이 짜장면 하나에 달려들었어요. 짜장면 그릇이 부풀어 올라 고봉으로 올라올 만큼 꽉 채우고 자신 있게 짜장면을 내려놓고 배달 왔습니다. 20초면이 두 손 두 발 다 들 거라는 기대 속에 의기양양한 대답을 기다리는데 20초면이 말했어요. 그릇은 계단 아래 내놓을게요. 이따 찾으러 오세요. 그렇지. 예. 그렇지 뭐라 그래.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대화도 아니고 왜 20초 안에 안 먹냐고 따질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저 이 모든 이벤트는 보통 값의 곱빼기를 먹기 위한 20초면의 계략이 아니었을까 하며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아, 전설의 20초맨 보고 싶네요. 자, 윤성삼 씨의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자탕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꼬마놈이 어찌나 정신사납게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지 짜증이 확 났어요. 호기심 왕이었던 아이는 식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식탁에 앉아서 틀니를 끼고 계셨어요. 꼬마는 그 모습이 신기한지 할아버지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빨 빠졌어요? 아버지 독이 빠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틀니를 맞추는 소리를 내셨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병 걸렸어요? 예? 할아버지가 뭔가 대답을 하고 싶은데 틀니가 잘 안 끼워지는지 계속 틀니를 맞추는 소리만 났어요. 꼬마는 또 물었어요. 아버지 안 아파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아버지? 정말 쓸데없이 물어보는데 보는 제가 다 귀찮았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냥 무시한 채 틀니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계셨고 드디어 틀니를 다 맞춘 할아버지가 꼬마를 보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꺼줘. 아 나 짜증나게 진짜 꺼줘 인마. 관심을 갖고 보던 저는 할아버지인가 보다. 관심 갖고 보던 저는 감자탕을 내뿜었어요. 힘겹게 틀니를 끼신 할아버지는 꺼줘 한마디 너무 쿨하지 않나요? 아이 엄마도 빈정 이상했는지 아이를 데리고 얼른 식당을 나갔고 전 틀니 할아버지 덕에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여친의 꿈. 조회수 11건, 추천수 빵건. 여친과 데이트 중에 며칠 밤을 샌 여친이 너무 잠이 쏟아진 데서 잠시 제 자취방에 들렀습니다. 방바닥에 자리를 깔아주자마자 여친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빠, 2시간만 잘 테니까 2시간 뒤에 깨워줘. 알았어. 저는 혹시라도 여친이 추울까 보일러를 틀어주고 옆에서 조용히 컴퓨터를 했어요. 얼마 뒤 여친이 더운지 잠결에 겉옷 하나를 벗어 던지더군요. 무척 덥나 보구나 하고 보일러를 끄는 게 당연했겠지만 저는 속으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라고 생각하며 살포시 보일러 온도를 올렸어요. 어허 이 사람 봐라.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여친이 잠결에 티를 벗어 제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섹시하던지 서로 깨어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어요. 저는 방안 온도를 지옥불 끝까지 올려버렸어요. 여자친구분 있겠네요. 그리고 기대하며 여친을 바라보는데 헉! 글쎄 쌍코피를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휴지로 코를 막아주며 여친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친아! 일어나봐 여친아! 비몽사몽 눈을 뜬 여친은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왜 그래? 자다가 어디 부딪혔어? 갑자기 왜 코피가 나지? 그러자 여친이 뜬금없이 그러는 겁니다. 오빠 나 붕어빵 되는 꿈을 꿨어. 너무 뜨거워갖고 그래 익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거 가고 있었나봐. 아 뭐? 꿈에서 붕어빵 아저씨가 안 익는다고 자꾸 빙글빙글 나를 빙글빙글 돌려서 뜨겁고 어지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코피가 났나봐. 저의 헛된 욕망이 여친을 힘들게 한 것 같아 참 미안했던 하루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국어시험 맨 마지막 문제에 국어선생님이 특별히 만든 보너스 문제가 나왔어요. 다른 의미의 눈이라는 단어가 2회 이상 들어가는 문장을 만드시오. 저는 눈이 맑은 그녀와 첫눈 내리는 날 데이트를 했다라고 썼고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전교생이 보너스 점수를 받았죠. 그런데 다음 날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화난 목소리로 이번에 김미영이 누구야? 미영이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반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정도로 무척 조용한 친구였어요. 야 김미영! 이리 나와서 네가 쓴 답안 읽어봐! 미영이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쓴 답안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내가 똥 눈자리에 와 이거 생각도 못했다. 그 자리에 꼬인 똥파리와 눈이 마주쳤다. 공부 잘하게 생긴 미영이만 보너스 점수를 못 받았어요. 아 아이디어 좋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목은 4444.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는 이순신 동상과 다정하게 책 읽는 소년 소녀 동상이 있었어요. 그 동상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는 소문이 돌았었죠.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밤 자정이면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 움직이며 칼을 빼들고 싸움을 한다는 등 소년 소녀가 읽고 있는 저 책이 100년에 한 장씩 책장이 넘어간다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학생들 사이에는 일파만파 퍼졌죠. 기린데 4학년이 되었을 때 전 또 다른 소문의 당사자가 됐죠. 그것은 바로 매해 운동의 날 백군이 이기면 4학년 4반 44번이 죽는다는 소문. 참나. 매해 운동의 날 백군이 이기면 4학년 4반 44번이 죽는다는 소문. 제가 바로 4학년 4반 44번이었어요. 전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워 또. 뭐가. 죽을 사의 저주가 절정에 다다를 것만 같은 첫 번째 고비. 4월 4일 4시 4분을 무사히 넘기고 4시 44분이 또 있네요. 네. 두 번째 고비자 소문의 그날 운동의 날 결과를 기다렸죠. 두둥. 지금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낼 수 있다는 건 바로 천군이 이겼기 때문에. 그 학교는 매번 천군이 이기겠다. 그 4학년 4번 44번이 매년 죽어나가면 천군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신은미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 버스와 할아버지. 친구들과 바다를 보러 갔어요.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탔죠. 버스는 만차였어요. 사람에 치여 가고 있는데 어느 정류장에 70대로 보이시는 어르신이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사 아저씨는 만차라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온몸을 다해 팔을 흔드시는 할아버님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이렇게 하신 거죠, 할아버지. 버스를 세우고 앞문으로 타려는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할아버지 뒤로 타세요, 뒤로. 앞문이 사람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뭐라고? 뒤로 타시라고요, 할아버지, 뒤로. 뭐라는 거예요? 뒤로 타시라고요, 뒤로. 아저씨는 엄지손가락을 뒤로 향해 흔들면서 크게 외쳤어요. 이게 뒤로 타시라고. 야, 제 할아버지가 빙글 뒤로 도시더니 뒷걸음으로 아무 마이클 잭슨으로 뒷걸음. 마이클 잭슨처럼. 아니 왜 이렇게 타래? 문워크 문워크. 기사 아저씨를 향해 욕을 날리셨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왜 앞으로 못 타고 뒤로 돌아서 타야 돼? 아 재밌다. 아 설마 했는데 진짜로 뒤로 타졌네요. 황경철 씨입니다. 황경철 씨 조회수는 85건. 와우. 추천수는 3건. 황당한 우리 가족 매형편. 다른 편이 다 있나 봐요, 그죠? 우리 매형은 엄청 뺀질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순풍산부인과의 미달이 아빠예요. 며칠 전 누나 집에 놀러 갔는데 놀랍게도 그 뺀질이 매형이 무려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집안일은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어요. 어이, 형 웬일로 설거지를 다 하고 계세요? 아니면 신고 웃으며, 어, 이거 끝나고 청소기도 돌리려고. 어, 혹시 회사 잘리셨어요? 어, 큰일 날 소리. 그냥 니네 누나 도와주는 거야. 형? 그러자 매형이 수줍게 그러더군요. 어, 사실은 설거지랑 청소를 잘하면 너네 누나가 별 하나를 준다 그랬어. 자랑스럽게 지갑을 꺼내더니 조그만 종이 쪽지를 보여줬어요. 그 쪽지엔 파란색 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를 30개 모으면 진짜 좋은 거 해준다 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천안 바꿀까 생각 중이야. 엄청 들떠있더군요. 게다가 별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별 쪽지가 한 7-8장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나가 술안주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물어봤죠. 누나, 매형 별이 많이 모았네. 별을 30개 모으면 뭐 줄 건데? 진짜 차 바꿔줄 거야? 그랬더니 누나가 저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미쳤냐? 차를 바꿔주게? 돈이 어딨어? 그럼 뭐야, 매형 엄청 기대하던데. 어쨌든 별 30개 모으면 좋은 거 해주기로 했다면서. 누나는 씩 웃더니 화장실 수건 넣는 수납장에서 A4지 한 장을 꺼내더군요. 거기엔 커다란 왕별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 줄라고. 아 그게 뭐야?
이 커다란 왕별 30장을 모으면 그때 진짜 좋은 거 줄 거야. 부엌에서 앞치마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하고 있는 매형의 뒷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어제 매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별 30개 거의 다 모았다? 아직까지 매형한테 왕별은 비밀입니다. 와, 그럼 900개 모아야 되는 거야? 안쓰럽네요. 네. 에러, 에러, 에러.